겁먹지 마세요. 전쟁 웃으면서 하는 겁니다. 당신이 이길 거야. 여보, 문제가 생겼어. 민진이가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어. 선거에서 치면 당신 괜찮겠어? 애가 가출했다고 선거에서 치진 않아. 아들이 학교 뒷문으로 나왔어요. 그거는 CCTV가 없거든요. 우리 딸 반드시 돌아옵니다. 쟤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. 도와주세요, 선생님. 요새를 강요하시는 이유가 뭡니까? 선거고 정치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어.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?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봐요.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하자.